국내에서 돈나머니로 알려진 캐시우드 CEO가 엔비디아 주식을 또다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야후파이낸스는 캐시우드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크이노베이션 ETF에서 엔비디아 주식 약 16만 7,914주를 팔았다며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에서도 약 2만 4,423주를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야후파이낸스는 캐시우드의 엔비디아 매각 배경에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게임 시장이 위축되며 주력 제품인 그래픽카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해당 여파로 3분기 매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며 시장 예상치보다 약 10억 달러 낮은 59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캐시우드는 지난 2분기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공개하기 전에 보유 지분을 대거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캐시우드는 약 5,1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 약 29만 3천 주를 매도했는데요. 이후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0% 가까이 급락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 9월에는 엔비디아 집중 매수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캐시우드는 엔비디아가 9월 중에 평균 131달러까지 추락하자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며 약 40만 주 이상을 매입했는데요. 다만 이날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 19만 주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캐시우드의 엔비디아 매수, 매도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 뒤 단기 랠리의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매도했을 당시 엔비디아의 주가는 171달러였는데요. 이후 9월 중에 주가가 평균 131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자 캐시우드는 공격적인 저가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어 10월 중에 단기 랠리가 발생해 주가가 140달러 선 위로 회복하자 다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4일 2년 내 최저 수준에서 약 26% 반등한 상태입니다. 다만 단기 반등에도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50% 넘게 폭락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 홍성진이었습니다.